9초 동안 꾹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LED랑 STD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STD에서 3초. 그러면 E1, E2, L1, L2 되죠. 그럼 L2에서 3초. 이 상태에서 밑줄을 감습니다. 밑줄을 어느 정도 감았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3초를 누릅니다. 그리고 정확히 10m를 감아요. 이 10m 감을 때이색 있잖아요. 색 10m 단위로 염색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, 만약에 염색이 안돼 있는 거는 뭐 줄자로 재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. 아무튼 이렇게 10m를 감아요. 10m를 감고 나서, 10m 됐으니까 다시 3초를 누릅니다. 그리고 나서 원줄을 다 감아요. 이제 자, 원줄을 다 감았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3초를 누릅니다. 그 다음에 10m를 다시 방출을 합니다. 이렇게 10m를 방출을 하는데, 이제 풀다 보면 라인 호수에 따라서 이 풀리는 그 양이 틀려져요. 아무튼간에 줄자로 10m를 재놓고선 방출을 하시던 10m를 방출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10m를 방출 하고 나서 다시 3초를 눌러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10m라고 나오죠? 여기에서 리를 회수를 해줍니다. 자, 다 감아주고 나서 자, 리셋을 누르면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 뭐 라인 세팅법, 요새 새로 나오는 시마노 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